가서 갑니다. 직접 이거 하신 거예요? 네. 와. 거기도 많이 갔는데 나중에 많이 갔는데. 아. 짐 챙기기 왜 이리 귀찮노. 갑분 ODD. 뭐부터 해야 되지? 짜잔. 진짜 안녕. 안녕. 바이바이. 다 치워줘. 고맙게 씨를. 됐어요. 100점. 100점. 예. 와. 와, 면이 되게 신기하네. 호빈의 오두막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무슨 세트장 같노. 우와. 들어가도 되나? 오. 이런 거라고? 우와. 와. 다시 왔다, 월장님. 야, 저기서 막 놀고 먹었었는데. 와, 되게 오랜만이다. 곽지 해수욕장 거기랑은 좀 다른 분위기네. 이런 분위기도 괜찮다. 좋다, 좋아요. 저 완전 제주스 느낌. 평화롭다, 평화로워. 야, 쟤는 좀 무섭다, 야. 정치 바로 와. 아, 어마무시하네, 와우. 아, 진짜 시골은 이게 적응이 안 된다니까. 아, 내가 트라우마는 없는데 낯설다고 해야 되나? 경험도 없고 특히 뭐 잘 모르니까 그 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보면은 흠칫하는 그런 멋있갱이가 있습니다 전. 네, 아무튼 그렇다고. 와, 뭔가 동네 자체는 시골인데 이런 풍차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묘하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제주도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와,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두 가지 재미를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월정리는. 방금 생각나는데 그 에딘버러가 딱 이런 스타일이야. 에딘버러도 내가 원하는 영국의 모습이 있으면서 그런 풍차 같은 미래한 모습도 있다는 거지.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지. 그 동네는 여기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미래적인 모습이 그래도
뭔가 해외 빅데이 오브라면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진짜 에딘버러 가고 싶다. 날씨는 쓰레기였지만 괜찮은 동네였는데.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한 달살이 하면은 다시 하라고 하면은 나 월정 내 정도 뭐 오래 머물 것 같다. 그냥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되게 파도 센데? 이게 맞는데 한라산을 갔다 왔으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선물까지 착실하게 사서 갑니다. 이렇게 선물이요 마음에 드셔야 될 텐데. 예? 제주도 기억하시라고. 아, 이거 방향제요? 네? 방향제요? 네, 방향제라 차에다 해야지. 네, 그니까요. 와. City of mine. How I love, how I love the city of mine. It never gets me down. City of mine. In the city, I was raised on its edges. My pop work is life when it's complex. I found love in its center. If I could live here forever, think it'd be for the better. I love the weather, even though it's fog 24/7. I love the people. This is the city I met all my best friends, and I wanna thank every break. I wanna thank every entrance to every building that I step. 사진관이라는데 그냥 건물이 이뻐서. 와. 지금 숙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아, 항상 차 타고 다니니까 뚜벅이 다시 되니까 좀 이상한데. 다시 불러야 되나? 아무튼 오늘 제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닭볶음탕? 닭도리탕? 아무튼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조인하실래요? 해서 예 하고 대답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맛있겠다. 아, 직접 이거 하신 거예요? 네. 사장님이 부친 거. 아니, 사장님. 아, 진짜요? 네. 아, 능력 좋으시는데. 와. 어,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 잔 주실래요? 뭐냐, 그 미소는? 월드컵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네.
내가 아재라 그런 게 아니라 콘이 별로 없어 이렇게. 아, 뭐 좀 별 말 안 했는데 그냥 오랜만에 먹는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콘이 봐서 얘기 한번 했다고 넷플릭스 아니라고 소리 들었다니까 이거. 아니? 아, 오늘 산 거 제주 스트랩 얘랑 이거 두 개? 어. 결국엔 그냥 두 개 샀다. 이거 두 개랑 파우치, 그냥 파우치를 샀습니다 여러분. 내 파우치가 원래 이거였거든. 이제 이걸로 귀염 뽀짝한 귤 녀석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랑 이거는 뭐 이것저것 사이가 주신 방향제 부산 가서 세팅 해보는 걸로. 그리고 아씨 내 선글라스 망가져가지고 진짜 여기 와서 다 부수고 가는 것 같은데. 선글라스 뽀사줬지 지금. 카메라도 뽀사주고 씨. 아 미치겠네. 아무튼 결론 닭볶음탕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랑 그 친구 뭐 지인분 아무튼 그분들이랑 같이 죽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 맛있으면 일단 소문은 내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내가 그게 되는 사람이어야지. 아무튼 월 정리에서의 두 번째 날은 여기까지. 안녕. 며칠 차고 와. 27일째 아침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산책 중. 날씨는 구름이 많네. 뭐 이런 날씨도 나쁘진 않지. 풍차. 아, 좋다. 좋다, 좋아. 저거 성산일 출봉 아니에요? 맞아. 와 스타벅스 가려면 이거까지 봐. 좀 더 가까운 데가 있어 암덕이. 아 있어요? 아 있는데 일부러 여기로 온 거예요? 거기는 내려서 사야 되겠어. 아 예, 드라이브스루. 그렇게 귀찮아 내리는 거. 잠깐 내리려다가 카메라 주차 딱 때문에 딱 6만 원짜리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봤죠. 아 근데 스타벅스 안에 그 있잖아요 주차장. 어 거기는 따로 주차장 없어요. 아... 뒤에 그냥 공터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잠깐 거기 너무 들어가기 좀 귀찮아갖고. 네네. 앞에 됐는데 그만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신고 때려갖고. 야씨 신고 의식이 초철하시네요. 아, 심지어 5분 텀 두고 두 번 찍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신고를 했더라고. 와 정상이다 신고하는 건데. 아, 새끼를 잡아야 돼. 뭐 마실래? 저는 라임 패션 티. 여기 있어. 어 아침에 뭐 이래저래 산책하다가 뭐 그냥 우리는 잠깐 나왔거든. 어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저기 고기국수 먹으러 아니 뭐야 저거 중년에 가면 이제 들어가려고. 이래야 하냐. 와 진짜 높다. 얼른 내려가야겠어. 이거 완전 도민 맛집이잖아요. 그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make us both come crashing to the floor. 와, 그거 생각난다. 그 오설록. 아, 네, 거기 가서 네, 이런 첫. 와, 멋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 원래는 있어요? 네. 그러게. 우와. 여기서 이렇게 소가지는 하지 마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역광으로. 줄서 있어.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고. 아. 이것도 저희가 찍고 오고 있어요.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는 짓이다. 사진 찍으려고 줄 서는 거. 뭐냐? 어? 비 오네. 어디 가노? 그 화장실 없는데. 에? 야! 아, 설마. 화장실 다리네, 와우. 아, 화이팅. 맛있겠다. 이거 뭐라고 했지? 순. 곱창전골. 곱창전골, 와. 순대도 있네요. 어, 신기해라. 나서 좀 잘라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잤어. 그 와중에? 아니 같이 나 저 언제 가? 또 잤어? 같이 가? 이랬는데 아 아니 있으래. 차에 있었다? 나 안 와. 그러고는 피자 치킨 찌라시면서 이거 2차전인가요 그러면? 완전 제대로 만드셨네. 꽉 달라붙어 있겠네. 어, 쟤 진짜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가는데. 아 옛날에 그 딱 치고 지 손맛에는 홈런이었는데. 최하탄 진짜 오랜만이다. 그 왜 먹는 것도 먹어요? 아 먹긴 먹. 응. 아니 왜 엄마 그림 먹지? 아 진짜요? 와. 거기도 많이 갔는데 나중에 많이 갔어. 그렇지. 거기 엄마 손 앞에 밀레니엄 그건 나중에 한 거. 거기는 이제 가면 나중에 서비스를 주는 거. 서비스도 있었고. 거기가 또 그때 당시 쇼핑했던 그거 있잖아. 노래방 중에 그 펌프 기계 같은 거. 그거 밀레니엄. 그러니까 그건 밀레니엄이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2층에 있는